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마니에요. 자,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먹게 될 후식 디저트는 뭔가요, 마니니? 네, 오늘 아티제 시인상 로즈 리치 슈폰 케이크 그리고요, 미지고님 선물입니다. 후! 가격은 45,000원. 얼마? 45,000원. 그러면 모카 시폰, 얼그레이 시폰 이런 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니에요? 네, 좀 더 비쌉니다. 네. 대박! 감사해요. 미지고님! 헐! 멋쟁이. 정가는 45,000원인데, 그 기프티콘 할인이기 때문에,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대요. 아, 그래요? 우와, 45,000원. 미지고님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또 저희 또 리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선물 주신 미지고님 고맙습니다. 우리 미지고님 서치했구나. 우리 미지고님, 미지고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발 맛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아. 자,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위에 장미가. 여기 끝에 살살살살살살 뭐 슈가 파우더인지 뭔가 뿌려져 있네요. 그렇네요. 끝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위에 장미에요, 장미. 근데 이게 식용꽃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먹어도 될지 모르겠네요. 식용꽃이라고요? 누가 아까 먹어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아, 이게 식용꽃이라고요? 한번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. 이렇게 살포시 올려져 있다, 꽃잎들이. 네. 꽃잎. 혹시 모르니 드시지 마세요. 장미향이 불호만 아니시면 두 분 입맞으실 듯. 어머. 꽃잎 먹어도 된대요. 아, 그래요. 접시 하나. 어쨌지? 향이 딱 그 향이 나요. 그 저희 무슨 향? 터키시 라이트 장미향. 아, 그거 최악의 터키시 딜라이트인데. 네, 그 향이 조금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장미향만 견딜 수 있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어머, 또 갈 뻔했네요. 아, 되게 폭폭. 와우, 와, 진정해요. 뭐라고? 비주얼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, 그치? 비주얼은. 꽃 한번 먹어보세요, 마니님 먼저. 꽃이요? 네. 어, 분홍분홍이 다 크림이에요. 네. 아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식용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? 나 뭘. 진심으로 혹사인데 뭐. 뭐 하는 거예요? 나 진심으로 오셨네, 지금. 딸 봐요. 네? 딸 봐. 아파. 아! 나중에 줄게요, 저거는. 나 진심으로 지금 너무 빵 터졌는데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뭔가 되게 좀 떫은 맛이 느껴집니다. 유정님, 지금 속였어요, 지금 마니님을. 아니, 꽃잎을 막 꽂아놓은 게 아니라 살포시 치울 수 있게 되어 있어. 네. 먹는 거 맞아? 일단은 냄새가 진짜 장미 냄새 나요. 네. 장미 냄새 나는데 먹어볼게요. 네. 저는 집에서 장미차도 만들어 먹어요. 그러게요. 저 아까 검색해봤는데 안 돼. 아, 정말. 입안 지금 다 마비됐어, 지금. 아, 리미티드로 나온 거예요? 지금은 또 사라졌대요, 기프티콘에서. 너무 웃겨요. 9월 30일까지만 판매해요. 아하. 알겠습니다. 이거 먹는 거 아니래.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을 맛이야. 아, 야이야, 사포니니 말모라니. 많이 드세요. 니 말모래. 마, 치우고 드십시다. 먹어봐요. 이제 케이크 먹어봐요. 케이크. 깜짝 놀랐어. 난 니 너무 웃겼다, 니 진짜. 니 몇 년 만에 진짜 대박 웃겼어요, 진짜. 몇 년 만에 라뇨. 네. 혹시나 슈폰 케이크. 뭘 이렇게 크게 먹어요? 근데 이게 이 로즈의 의미가 그냥 꽃잎밖에 없는 것 같아요.
크림은 리치. 생크림? 리치. 어떤 리치요? 리치 향, 그 과일 리치 있잖아요. 그 향이 나요. 그래서 로즈 리치 시폰이구나. 네.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. 로즈는 그냥 거둘 뿐. 아, 장식이구나? 네. 뭐. 그 다음 혹시 몰라요? 크림 맛은 날지도 몰라요. 위에 크림이 많아 보여요. 여기 진짜 마티즈는 크림 맛집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시트도 괜찮고. 아. 자기 전에 또 생각날 듯. 근데 향수 냄새 나요. 향수 냄새 나는데? 맛이 어때요, 많이? 진짜 이 향만 견디면은 네. 맛은 딱 리치 생크림 맛이거든요. 리치 맛. 어떤 향이요? 장미 향. 근데 맛있어요. 뭐 괜찮네요.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강하잖아요, 장미 향이 지금. 리치 맛이 훨씬 더 강합니다. 맛있어. 맛있는데? 초코님도 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. 기본적으로 맛있는 아티제 생크림이 워낙 맛있으니까 베이스는 맞아요. 깔고 가는데. 네. 한 번 더 사 드실 겁니까? 그런 거 질문하지 마요. 백성아, 오빠가 미리 해준 거야. 질문. 그런 질문 하지 마요. 네, 진짜 크림은 맛있어요, 크림. 네? 크림 맛집. 시트가 제일 맛있네요. 시트는 홍자 시트. 그래서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. 나는 립스틱 바르고 뽀뽀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적이 없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립스틱 빨아먹는 그런 맛이에요. 그냥 좋게 말하면 키스를 부르는 맛. 아, 키스 맛. 키스 맛. 나쁘게 말하면 옷장의 방향제 맛. 이게 리미티드로 나온 이유가 있네요. 옛날에 그 파리크라상에도 그 장미꽃 올려 있는 케이크 있었단 말이에요. 그것도 먹는 거 아니었어요, 꽃잎. 아, 키스마. 근데 특이하긴 해. 특이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맛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 은근 좀 달달하네요, 이것도. 아니 여자친구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상황이야. 봐봐, 연인이 있는데 키스를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럼 맨날 그 자리에서 하루 왼쪽 키스만 하는 느낌이야. 또 바르고 키스하고 바르고 키스하고 바르고 키스하고 바르고 키스하고. 네, 그 좀 달달해요. 그 모카랑 얼그레이보다 더 달달해요, 크림이. 리치 맛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워요. 그냥 장미향이 제일 세요, 지금. 근데 너무 부드러우니까 먹는 거야, 지금. 그쵸. 저는 아직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다 먹을만해요. 응? 웬만하면 먹을만해요. 자꾸 먹으면서 모카 시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. 그건 인정.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리미티드. 지 혼자 리미티드야. 그리고 이게 리치랑 장미가 잘 어울리나 봐요. 그래서 이 조합을 썼겠죠? 장미 향이 너무 강합니까? 리치까지 잡아 먹어버렸어. 브레지엘. 나는 모카시폰. 모카시폰일 땐
그리고 몇몇 매장에서만 판매한대요. 저희는 예약했습니다. 하루 전날. 스테이크 소주 근데 좀 너무. 아, 프리지 안 먹어서 궁금해요. 얼굴에 씹어 맛있지. 극성 예전에 그거 먹고 반응이 별로였었는데. 근데 시트가 일단은 가장 맛있네요. 입술도 뭔가 되게 빨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색조를 좀 엄청 강한 거. 네. 이게 핑크핑크한데도 이게 되게 뭔가 진해. 입술 좀 예뻐졌죠. 기스를 부르는 맛이네요, 진짜. 틴트 바르신 것 같아요. 오빠가 만든 케이크 제일 맛있어 보여요. 고마워요. 그 크레이프 케이크, 크레이프 케이크도 그렇게 맛있지? 네. 끝장나죠, 그것도. 이게 크림이 입안에 들어가면 안 녹을 것 같지만 싹 다 없어지고요. 네. 미끌거리지도 않고 진짜 아티잔 크림은 진짜 맛있거든요. 시트도 맛있어요. 오늘 이 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오늘 이 케이크 맛이 틀렸어. 그리고 너무 비싸다. 그러게요. 근데 케이크 작지가 않아요. 일단 커요. 우리 극성이도 할 수 있어요. 나는 극성이가 만든 걸 먹어보고 싶어요. 극성아, 도전해봐요. 좋다. 화이팅. 우리 극성이 화이팅 받고 안 하면 안 돼. 극성이 화이팅. 화이팅. 기다릴게요. 머랭치기가 최고라고요? 홀 사이즈는 원 사이즈, 그렇지. 이게 2호 사이즈죠? 3호, 2호 맞죠? 한번 잡아줘요. 크기 정하는 거 없어. 뭐 어떻게 뜯은 거예요, 말이야? 됐어요. 왜 이렇게 뜯으면 안 되죠? 위에 다시 여기 찔러요. 뭘 찔러요? 여기요. 뭘. 향이 막 괜찮진 않아요. 박대리님. 그냥 먹을만 하다, 이 정도예요. 난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뽀뽀할 일은 없을 거예요. 한 몇십 년 동안 할 거 오늘 다 한 거 같아요. 나 진짜 케이크 옷장에서 먹는 거 같아요. 저는 지금 샤워하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누나는 엄마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욕실에 들어가서 지금 케이크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. 진짜 이 시트 때문에 먹는 거예요? 아니요. 저는요. 우리 미주고님의 사랑으로서 지금 먹고 있어요. 그건 당연한 거고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 있어요. 그 방향제 느낌이 조금 너무 강해서 너무 호불호가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중에서는 약한 것 같아요. 이런 장미를 가지고 만든 제거 제빵 중에서는 그래도 그런 친구보다는 조금 약해. 하지만 나는 별로야. 향이 막 약하진 않지만 여타 다른 장미 케이크보다 이거 좀. 네. 아, 초코님 보고 있네. 맛있네요. 세련되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초코님? 세련된 맛. 초코님은 맛있고 세련됐대요. 한 조각 더 드릴까요, 초코님? 그래, 이거. 마지막 한 조각. 봐요.
초코님 이거 남겨놓을까요? 초코님 드릴게요. 아, 초코님 드신다고요? 어. 저 남겨놓을게요, 그러면. 아, 초코님 드신다네요. 알겠습니다. 초코님이 새로 되셨네요. 그럼 초코님 드시니까 조금 더 예쁘게. 그대와 함께. 따라라, 따라라, 자, 오늘 아티제 신상 케이크 로즈 리치 시폰 케이크를 먹어보았는데요. 네. 비주얼은 너무너무 예쁘네요. 핑크가 아주 핑크핑크해요. 네. 아, 색깔이 핑크핑크한데요. 꽃잎도 샤라락 올려져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마니님은 어떠셨습니까? 리미트드니까 다행이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조금 특이한 케이크예요. 네. 그 장미 향도 조금 많이 나고, 나쁘게 말하면 방향제 뭐 약간 그런 거 알죠? 여러분 그런 느낌 알죠? 나쁘게 네. 말하면 바디 샤워 그런 거 알죠? 색다른 경험인데요. 그러기에는 좀 너무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네요. 가격대가 네.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 아주 예쁜 친구 소개해주신 우리 미즈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너무너무 아유. 고마워요. 그리고 우리 초코님은 맛있대요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해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빨리 와서 우리 함께해요. 네. 저희는 또 3명 3호 찾아뵐게요. 안녕.